은혜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4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 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의 애굽의 판자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 보자 먼저 보내셨나이다. 아멘. 지금 이 시간에는 언약이 이끄는 삶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이제 내일 모레면 선선한 가을을 맞이한다는 입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하반기 전도사에게 집중해야 하는 시기라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그 어, 그런 중요한 올한해 시간표 가운데 이번 주 강단을 통해서 주신 말씀이 바로 예배가 이끄는 삶 바로 로마서 12장 1절,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너무나 은혜로운 로마서 말씀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까? 이 돌, 감남나무, 가지와 같이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죄와 흑암, 저주 가운데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었던 우리가 이제 참 감남나무 내신 예수 그리스도께로 접붙임되어서 그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진액을 먹음으로 우리의 모든 죄산 받고 흑암 지옥 영원한 저주에서 완전히 해방받고 이제는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이제 우리가 예배가 이끄는 삶 그리고 의의 무기로 하나님의 언약 성취의 도구로 우리가 쓰임 받을 수있다는 것이 전도자로 부름 받은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이제 이번 주 강단 말씀이 나물질 성공 중심의 세속적인 삶이 아니라 이제는 예배가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이 이끄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삶도 이제 예배와 말씀 속에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 끝까지 내 증인이 되리라라고 되라가 아니라 되리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의 요셉은 예배 중심의 삶 속에서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고 응답받은 대표적인 렘넌트입니다. 요셉은 나 중심의 삶이 아니라 철저히 이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산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 중심의 예틀이 완전히 깨지고 이제는 예배 중심, 언약 중심의 새 틀이 갖춰지는 응답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첫 번째로 언약 성취의 삶입니다. 오늘 본문 1절에서 4절에 보면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 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오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소서 그들이 가까이 가니 이르되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이니 당신들이 애굽의 판자라. 요셉의 언약이 지금 성취된 장면입니다. 어릴 적부터 요셉이 품었던 세계보고마의 언약이 사실적으로 그대로 성취된 장면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 어머니를 잃고 세 명의 계모와 또열 명의 배다른 형들의 시기를 받고 자랐지만, 어릴 적부터 해와 달과 별이 절하고 이 곡식단이 절하는 세계 보고마의 언약을 붙잡은 자였습니다. 그래서 요셉의 별명은 꿈꾸는 자였고, 그런데 그 꿈이 세상적인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개꿈이 아니고,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꿈으로 품은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죽음의 위협을 겪어도, 노예로 팔려가도, 누명쓰고 감옥에 갇혀도, 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놓치지 않고 늘 임만을의 축복을 누린 것입니다. 요셉은 형들을 미워하고 환경을 탓하는 그런 나 중심의 예틀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CVDIP를 가장 행복하게 24로 누린 것입니다. 그럼 첫 번째로 요셉이 누렸던 커버넌트가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 메시아를 보내실 것이고 나를 구원하시고 나와 늘 영원히 함께하신다. 요셉이 본 비전은 뭡니까? 이제 하나님은 나를 통하여 반드시 세계보고마를 이룰 것이다. 그럼 요셉이 꿈꾼 꿈은 뭡니까? 하나님은 이 노예 생활을 통하여서, 감옥 생활을 통하여서, 생명 살리는 세계보고마의 비전을 이루실 것이다. 이루시고 있다. 이 비전으로 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어, 요셉은 청소를 최고로 열심히 한 것입니다. 감옥 생활을 최고로 열심히 한 거예요. 왜 거기서 꿈을 봤기 때문에. 그런데 요셉에게 어떤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지로 나타났습니까? 이 보디발 장군 집에 밭에 채소도 복을 받을 정도로. 감옥에서 이 죄수의 신분으로 죄수들 관리를 맡게 될 정도로 하나님의 능력과 역사가 나타난 것입니다. 그리고 바로왕의 꿈을 해몽하게 되죠. 그리고 요셉에게 어떤 인생 작품이 나왔습니까? 바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애굽 보고마 세계 보고마 하게 된 것입니다. 이제 이 아침에 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 예언의 모든 성도 여러분이 예배 중심 강단 말씀 중심의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강단의 말씀 속에서 나에게 주시는 비전과 꿈이 발견될 정도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예배의 강단 말씀에. 어느 정도 집중해야 되냐. 강단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비전 꿈이 발견되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이 내게 언약으로 붙잡혀지고, 그리고 나의 꿈이 그려질 정도로 여러분 예배와 강단 말씀에 집중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이 절대로 속지 마셔야 될 거, 나는 지금 잘하고 있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 내 생각, 내 지식, 내 경험입니다. 분명히 아셔야 되는 것은, 내가 내 생각에 잘하고 있다. 내 생각으로 가는 것이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사단이 나쁜 마음을 먹게 하는 게 아니고 내 생각대로 가게 하는 게 사단 전략이에요. 말씀이 없어요. 나는 이 일을 오래 했어. 나는 경력이 굉장히 많아. 나는 지식이 있어. 난 잘할 수 있어.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는데 왜 그래? 이게 마귀라니까요, 마귀. 마귀의 전략이라니까요. 그래서 절대 나중심이 아니고 예배중심, 말씀을 붙잡으시는데 꿈과 비전이 보일 정도로. 나의 그림이 인생 그림이 보일 정도로 예배 말씀 언약 중심으로 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모든 성도 랩넌트 여러분도 요셉처럼 가장 축복된 언약 성취의 도구로 의의 무기로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그럼 이제 삼썸이 생응답은 당연히 오는 것입니다. 영적 썸이 기능 썸이 문화 썸이 어제 저희 마곡교구의 한 렘넌트를 만나서 얘기했습니다. "네가 공부 못해도 괜찮다. 그것은 글공부다.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달란트만 찾으면 된다. 자꾸 남하고 비교하지 말고, 학교 성적 가지고 너를 네 가치를 평가하지 마라." 이제,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 나의 현장만 찾으면 되는 것이다. 그 속에 성공도 있고, 세계보고만 멋있게 할수 있는 것이다. 제 얘기였습니다. 어, 혹시 말씀드린 우리 랩넌트들 오해하지 말고, 공부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죠? 내 달란트를 찾으라는 거죠. 그렇게 되면 이제 2, 3, 7 주역으로 쓰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 성취의 삶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축복을 누리시므로 세상과는 구별된 하나님 자녀다운 삶과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우리 두 번째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하는 삶입니다. 본문 5절에 보니까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요셉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이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왜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보내셨고 왜 하나님이 나에게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주시는지 그 이유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것이 뭐냐?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이 문제 사건 속에서 내가 억지로 참는 게 아닙니다. 언약 속에서 예배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발견한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은 자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왜? 말씀 붙잡았으니까. 근데 흔들리는 이유는 뭐죠? 말씀이 없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내 의지로, 내 생각으로 가기 때문에 흔들리는 거예요. 그렇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는 흔들리지 않고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사람 탓, 환경 탓을 하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언약의 흐름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아, 이런 중요한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셨구나. 이런 만남을 주셨구나. 그래서 언약성취 속에서 하나님의 절대주권을 믿고 따라하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인도하신다. 그걸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나 자신을 살리게 되고 모든 사람과 현장을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처럼. 형들을 위로하잖아요. 다 살리잖아요.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던 다윗, 다윗은 어땠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이스라엘의 이 복음 전할 왕으로 기름 부으셨다는 그 언약을 붙잡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음의 위협 가운데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 바울은 사도행전 9장 15절에 "하나님께서 나를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을 구하기 하여 택한 나는 하나님의 그릇이구나" 이 언약을 붙잡은 바울이 어땠죠? 감옥에 들어가서도 감사했어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연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수 있느니라." 그 다음에 사도행전 2장 24절에 보니까, 보 하셨습니까?" 이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한다. 사도행이 27장 24절에 보니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가이사 앞에 서야리라. 언약을 언약 잡은 자는 다른 것입니다. 절대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과 이제 전체 말씀의 흐름 그 언약의 흐름 속에서 속 속으로 늘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의 문제 사건 속에 감춰진 하나님의 계획을 발견하시면서 이제 영적 증인으로 당당히 서시기를 바랍니다. 결론으로 결국 그러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무엇입니까? 지금 나에게 있는 문제와 환란과 사건을 통한 하나님의 절대 계획은 무엇입니까? 그건 바로 영혼 구원입니다. 오늘 5절에 뭐라 그랬죠?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마곡에 한 집사님을 제가 만났는데 얼마나 감사하죠.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분이야말로 예배가 이끌고 언약이 이끄는 삶을 사시고 있구나. 정말 영혼 구원의 방향 맞춰 가고 있구나. 이걸 제가 느꼈습니다. 이분이 그러더라고요. 직장을 다니시는데 직장을 그만둘까 계속 다닐까 고민하다가 전도하려고 직장을 다 이제 간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하죠. 얼마나 귀합니까? 남들은 새끼 밥 먹으려고 전도할 저저 돈 벌려고 직장 가는데 전도하기 위해서 직장을 간다. 얼마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한 뜻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 이 영혼 구원에 쓰임 받으시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이루는. 이 사천 말씀 운동에 다 동참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성취에 쓰임받는 최고의 축복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